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앞을 잘 봐야 되고요. 근데 앞을 잘 봤지만은 사고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는 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목격 차량입니다. 앞에 차들을 따라가는데 좀 가까워 보이죠? 좀 거리를 띄웠으면 좋겠는데 앞에 차들 급뜨거워서 살라고! 블박차는 겨우 피했습니다. 블박차도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블박차는 사고를 직접적으로 내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고 블박차에 찍힌 블박 영상으로 인해서 이번 사고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은 제일 앞에 가던 검은색 승용차, 그 차가 고장 났대요. 고장 나서 천천히 비상등을 켜고 가고 있었고요. 그 뒤에 2번 차량, 3번 차량, 4번 차량이 천천히 가고 있는데 5번 차량이 4번 차량을 쾅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6번 차량이 5번 차량을 쾅, 7번 차량이 급제동했지만은 6번 차량은 이쪽을 피해서 그 차는 들이받지 않았는데 5번 차량은 쾅, 결국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보험사들끼리 이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해서 무조건 대고 뒤에서 앞을 받았으면 뒤차가 100대 0이다. 4번 차를 5번 차 들이받았으니까 5번 차가 100%. 5번 차를 6번 차가 들이받았으니까 6번 차가 100%. 5번 차를 또 7번 차 들이받았어요. 그것도 100%. 전부 다 100대 0, 100대 0, 100대 0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대고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100% 책임지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일 앞에 비상등 켜고 고장을 천천히 가던 차, 그 차는 빼고 얘기된대요. 제일 앞에 가던 차는 책임이 없을까요? 과연 이번 사고, 사고 난 차들, 그리고 제일 앞에 고장나서 천천히 가던 차, 전체적으로 과실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으면 뒤차가 100%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앞차에게 잘못이 없을 때, 앞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뒤에서 쾅 100대0이죠. 앞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뒤차가 과속으로 달리면서 앞차를 쾅 100대0이죠. 앞차 차들이 밀려서 천천히 서행하고 있는데 뒤차 졸음운전하다 쾅 100대0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 100대0이 있어요. 1번 천천히 가고 있죠. 깜빡깜빡하면서 2번 천천히, 3번 천천히, 4번 천천히. 근데 5번 차가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그건 5번 차가 앞을 못 봤거나 또는 4번 차에 안전거리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앞차들은 앞을 잘 보면서 안전거리 지켰기 때문에 앞에 1번 차가 천천히 가니까 다들 천천히 천천히 갑니다. 5번 차가 앞차 들이받은 거, 그건 100대 0이에요. 또 5번 차를 6번 차가 들이받았죠. 앞에 사고 나서 끼익 하는 걸 그 순식간에 또 와서 쾅 들이받았어요. 그 다음에 7번 차가 또 피한다고 했지만 5번 차를 쾅 들이받았어요. 뒤에서 들이받은 차들 잘못했습니다. 앞차의 안전거리 지켰어야죠. 하지만 앞차는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가야 될 차가 갑자기 멈추면 위험하잖아요. 앞에서 이유 없이 갑자기 급제동, 그 뒤차를 깜짝 브레이크 잡지만은 부딪혔을 때 뒤차 100%는 아니에요. 왜 이유 없이 급제동했습니까? 이유 없이 급제동은 브레이크에서 잡힙니다. 브레이크에서 멈추죠. 하지만 앞차를 들이받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좀 밀리면서 멈췄을 때 쾅 하면서 더 짧게 멈추죠. 이유 없이 급제동한 것보다 앞차를 들이받는 것이 뒤차 입장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이유 없이 급제동했을 때 뒤에서 들이받으면 뒤차 60, 앞차 40. 또 고속도로에서 고장나거나 사고로 차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뒤에 안전상각대 설치하지 않았을 때 앞차 40, 뒤차 60. 낮에. 밤에는 달라져요. 밤에는 앞차 잘못이 좀 더 커집니다. 낮 시간이죠. 이유 없이 갑자기 급제동.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놓쳤다 급제동. 그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앞차 40, 뒤차 60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역시 또
앞에 사고로 서 있는 거 또 들이받았으니까 40대 60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사고로 망가졌던 건 빼고 두 번째 사고, 세 번째 사고로 망가진 부분, 기여도 1차 사고의 기여도 빼고 2차 사고, 3차 사고의 그 기여도에서 앞차 40, 뒤차 60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부딪힌 차들끼리만 하면은 억울하죠. 이 차들이 갑자기 멈춘 게 뭐예요? 앞차를 들이받은 게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제일 앞에 가는 차. 앞에 차가 정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고속도로에서 시속 10km나 될까요? 비상등이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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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이죠. 그 차 때문에 일어났죠, 사고가.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최고속도 시속 100 또는 110으로 정해져 있죠. 최저속도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최소한 50km 이상, 시속 50km 이상으로 가야 돼요. 그보다 느리게 가면 위험한 겁니다. 차가 고장났으면 신속하게 갓길로 빼야죠. 왜 1차로에서 천천히 갑니까? 그 차 때문에 뒤에 차들이 천천히 가고 그 뒤에서 오는 차 쾅쾅쾅. 결국은 제일 앞차가 20%는 책임져야 돼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따진다면은 제일 앞차 20. 그리고 1차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한 차는 잘못이 없죠? 사고 낸 차 80. 그 다음 사고에 대해서는 제일 앞에 1번 차량 20. 사고로 쓴 차 30. 뒤에서 들이받은 차 50. 또 3차 사고에 대해서도 20대, 30대, 50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